그런 취미들이 저는 나중에 뭔가 일을 하거나 무언가 업무를 진행할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취미생활을 단순히 즐기기보다는 나의 삶 속에서 뭔가 가치가 있는 네, 그런 취미생활을 갖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기는 있어요. 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이전부터 종종 취미생활에 관련해가지고 약간 강조? 좀 그런 부분들을 언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와 관련된 취미생활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취미생활을 뭐 여러가지 가지기는 쉬운 날 이거에 대해서 지속하기가 진짜 힘들다라는 생각을 저는 종종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취미생활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도록 저만의 약간 비법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꿀팁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공유하면서 수다를 한번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미생활을 갖게 되면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그런 약간 삶의 질이 조금 상승된다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자체가 처음에 시작하기 그리고 시작하고 나서 지속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취미생활을 하면서 내가 뭔가 이득을 취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뭔가 재미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면 지속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취미생활을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오랫동안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하나하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는 취미생활 중 하나가 IT 제품, 그런 전자기기들을 구입하는 게 하나의 취미생활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단순히 구입만 해가지고 그냥 나만의 만족감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면 그런 전자기기들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제가 구입하는 그런 사용하는 비용 대비 약간 가성비가 좀 안 나온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아쉬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현재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전자기기들을 소개를 하고 여러가지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전에는 전자기기들을 블로그에다가 하나씩 뭐 구입해가지고 요리조리 만져본 다음에 막 사진도 찍어보고 그렇게 블로그를 계속 지금까지 지속해서 이제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자기기를 제가 사용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제가 공개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가 모르는 부분들도 더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제품을 바라볼 때 예전에는 그냥 대충 봤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제가 제품 보는 걸 보니까 약간 제품들을 디테일하게 보는 습관들이 좀 생겼더라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일할 때도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좋은 결과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거기에다가 단순히 전자제품을 구입만 하게 되면 소비적인 습관만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러 가지 전자기기들을 만지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중고 거래들도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중고 거래를 하면 비록 사용했던 제품이지만 그 제품을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때 뭐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오히려 제가 쓰다가 제품을 팔았는데 오히려 수익이 생기는 네, 그런 약간 쏠쏠함 네,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취미생활이 묘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자기기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을 사는 게 좀 즐거우신 분들은 뭐 블로그를 통해서 그런 기록을 한다거나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유튜브를 촬영하셔도 되긴 하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진입 장벽이 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기에는 이것보다는 블로그가 조금 더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거에 이어서 중고 매물까지 잘 활용한다라고 하면 종종 용돈 벌이도 되고 제품도 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저렴한 취미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저희가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어요.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보다 보면 그냥 내가 사용을 함으로써 소소한 약간 용돈? 그런 짤짤이라고 할게요. 그런 짤짤이들을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하는 게 있는데 오늘은 한 세 가지만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챌린저스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긴 했었는데 이 챌린저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새해 목표 같은 거 그런 것들 되게 많이 세우잖아요. 계획을 가지고 나는 꾸준히 이런 것들을 할 거야.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목표를 지키기란 힘들어요. 이런 취미생활을 유지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 챌린저스라는 서비스가 그런 것들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계속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것을 수행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사진으로 계속 업로드를 하고 서로 계속 체크하고 그런 서비스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그렇게 체크만 한다. 그러면 목표를 이룰 수가 없죠. 거기에다가 약간 돈을 베팅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목표를 똑같이 공동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완수를 하면 그 목표를 못 지킨 사람들의 돈을 목표를 이룬 사람들한테 지급이 되는 네,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목표를 잘 지킨다라고 하게 되면 어차피 목표는 계속 완수할 테고 그런데 바쁜 일상 속이나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서 그 목표를 완수하지 못하는 분들은
벌금을 내게 되고 그 돈을 제가 종종 먹다 보니까 목표도 이루고 그 다음에 용돈도 벌고 일석이조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뭐 캐시워크라는 그런 서비스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을 깔아놓고 제가 계속 걷게 되면 그 스마트폰 센서에 의해 가지고 제가 몇 걸음 걷고 있는지 그 다음 얼마큼 걷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체크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 애플리케이션, 이 서비스랑 접목이 돼가지고 일정 걷는 비율마다 현금으로 약간 지급을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하루 종일 막 열심히 걷고 난 다음에 이 애플리케이션을 켜게 되면 막 하루에 뭐 몇백 원, 뭐 많게는 뭐 천 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쌓이게 되면 뭐 문화상품권으로 교환을 한다거나 아니면 햄버거나 아니면 뭐 영화관 티켓 같은 거 그런 식으로 이제 교환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뭐 취미생활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나의 건강한 삶을 만들어준다라는 의미에서는 되게 괜찮은 서비스라고 느껴서 저도 종종 확인하면서 그런 짤짤이들을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토스라는 서비스 아시죠? 따로 계좌가 없이 그냥 서로 송금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데 여기에서 행운 퀴즈라는 그런 기능이 하나 생겼어요. 퀴즈가 정기적으로 막 랜덤하게 퀴즈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 퀴즈를 맞추게 되면 짤짤이도 약간 랜덤으로 돈을 받게 돼요. 또 이런 것들을 그냥 나 혼자 푸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를 하고 그 사람이 풀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500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 500원을 저도 이제 같이 받게 되다 보니까 약간 다단계적인 요소와 그런 짤짤이 모으는 거에 대한 요소 이런 것들이 접목돼가지고 종종 되게 재밌게 하는 거기에다가 퀴즈 같은 게 요즘 약간 트렌드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광고랑 접목돼서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슈들과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좀 입수하는데도 뭐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뭐 취미생활보다는 그냥 가끔씩 그냥 재미로 그냥 풀고 뭐 주변에 친구들한테 알려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풀었는데 제가 모은 돈이 한 5만원 넘게 보였더라고요. 이 정도면 약간 짤짤이 이상이죠. 그래서 만약에 토스의 행운 퀴즈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네 한번 찾아보시고 재미있게 이용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한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 그 다음은 이제 블로그 같은 것을 하면 좋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블로그를 이제 운영을 하고 내가 여러 가지 포스팅, 컨텐츠를 올리게 되면서 그와 관련된 뭐 제품이나 아니면 그와 관련된 티켓들 그런 유료 정보들을 올려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그 단순히 그 판매 링크나 아니면 그런 정보 링크만 올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제휴 링크를 포함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제 컨텐츠를 보고 그 링크를 클릭하고 거기에서 비용을 지불했을 때 일부 수수료를 제가 이제 받아가는 시스템이거든요. 다행히 이 링크로 구입을 했을 때나 아니면 따로 뭐 최저가로 검색을 해서 들어갔을 때나 금액은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저는 그냥 홍보에 대한 대가로 그냥 그것을 받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블로그를 운영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을 뭐 보통 해외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냥 어필레이트라고 이제 부르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먼저 시작했던 거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있는 어필레이트를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아마존도 있고 구매대행 사이트 Q10에도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링크를 생성해가지고 제 블로그에 붙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거기로 유입을 해가지고 구입을 하면 네, 정기적으로 제 이제 지갑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다가 수수료들이 이렇게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하나 더 생긴 게 쿠팡 쪽에서도 쿠팡 제휴라고 해서 파트너스, 네, 쿠팡 파트너스라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쿠팡에 관련된 모든 링크를 만들어가지고 뭐 제가 이제 밑에 유튜브 밑에다가 이제 막 가끔씩 달아놓죠. 그래서 그런 쿠팡에 대한 링크나 아니면 블로그에다가 거기다 쿠팡 링크를 적어놓게 되면 거기를 통해서 뭔가 구입을 하게 되면 역시 그것도 소정의 수수료를 이렇게 지급받게 됩니다. 단순히 그냥 취미생활을 하면 좋긴 한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소정의 수수료까지 발생한다라고 하면 좀 더 취미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제가 계속 블로그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블로그를 통해서 이것저것 재미를 볼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제가 방금 이제 어플레이트를 소개를 해드렸다면 이번에는 블로그 체험단. 보통 블로그를 하게 되면 제품 리뷰가 제일 많이 있잖아요. 아니면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제 기업 쪽이나 아니면 업체 쪽에서 제공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평소에 진짜 가지고 싶었고 아니면 진짜 가고 싶었던 장소라고 한다면 내가 비용을 지불하고 가는 것보다 아니면 기업과 그냥 협찬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콜라보로 그런 컨텐츠를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저 스스로도 막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고 대면하고 그러면서 약간의 비즈니스적인 요소 네, 그런 부분들을 저는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블로그를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하나의 좋은 수단이라고 저는 좀 보여줬습니다.
자, 대부분 제가 이렇게 뭐 유튜브를 하거나 블로그를 하거나 하게 되면 항상 껴있는 게 있어요. 카메라. 네, 카메라를 가지고 뭐 동영상도 촬영을 해야 되고 사진을 계속 찍어야 되고, 처음에는 저도 실력이 뭐 그렇게 안 좋고 뭐 지금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제가 원하는 그런 결과물 정도는 어느 정도 이제 찍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취미생활 중에서 사진 찍는, 네, 사진 찍는 취미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사진만 찍어가지고 나만 보관한다, 이렇게 되면 또 역시 뭔가 아쉬워요. 이 사진 찍는 것도 사람들한테 뭐 공개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좀 좋은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인스타그램에다가 정기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현재는 하루에 두 장씩 주 5일 기준으로 해서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하면 뭐 여러 가지 효과들이 오는데, 그런 효과들이 바로 오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게 되면 나중에 좋은 영향들이 분명히 있게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 조금씩 이제 반응이 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블로그, 유튜브랑 비슷해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제품을 이제 협찬을 받아서 그것을 뭐 대신 홍보를 해주거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얼굴 사진을 많이 올리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TV 출연할 수 있는 기회도 종종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뭐 팔로워가 그렇게 많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한 것도 아닌데 막 TV에서 막 출연하겠냐라고 막 이제 그렇게 DM으로 좀 날라오더라고요. 뭐 여러분들이 알 법한 그런 약간 케이블 방송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되게 신기했고, 아, 이런 부분들도 좀 새로운 방향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인스타그램도 하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 페이지도 운영을 하고 있고, 유튜브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블로그도 이렇게 다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느 한 부분에서 제품을 협찬받게 되면 다른 플랫폼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장점으로 다가왔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약간 취미가 일이 돼버린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는 좀 이것저것 하는 게 되게 즐겁고,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 내에서 이렇게 소비를 하다 보니까 좀 그냥 단순히 쉬기만 하는 것보다는 좀 이런 생산적인 활동을 해가지고 내가 얻어가는 게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또 하나 얘기 안 한 게 있어요. 이것도 역시 블로그에 관련된 거긴 한데, 제 거 블로그나 아니면 유튜브 보시게 되면 다 이제 광고가 붙어 있잖아요. 중간중간 스킵하라는 광고가 있고, 블로그 같은 경우는 뭐 상단이랑 하단에 이렇게 광고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구글 애드센스를 통해서 제 컨텐츠에 이제 광고를 이제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제가 뭐 따로 열심히 뭐 홍보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굳이 움직이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은 방문을 해가지고 유입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광고를 보게 되고, 거기에서 계속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약간 용돈벌이식으로 뭔가 달러들이 조금 조금씩 쌓여가거든요. 큰 비용은 아닌데 이렇게 조금씩 쌓이는 것 자체가 뭔가 괜히 뿌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취미생활을 했는데 약간 보상까지 받는 느낌? 저는 그런 의미로 조금 두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취미생활을 하기보다는 뭔가 보상이 따른다라고 하면 그 취미생활을 더 열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되고, 그 취미생활을 통해서 다른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구글 애드센스만 말했는데, 요즘 네이버 블로그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애드포스트라고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광고 수익이 조금 괜찮게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뭐 애드센스만 붙이려고 뭐 티스토리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뭐 다른 블로그 그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네이버 블로그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취미생활을 얘기를 하다가 거의 다 블로그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뭔가 기록할 수 있는 거, 그런 취미들이 저는 나중에 뭔가 일을 하거나 무언가 업무를 진행할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취미생활을 단순히 즐기기보다는 나의 삶 속에서 뭔가 가치가 있는, 네, 그런 취미생활을 갖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취미생활이 나는 먹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먹기만 한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약간 진짜 소비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요즘 같은 경우는 먹방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컨텐츠를 만들기도 하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뭔가 취미를 할 때마다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일, 일에 어떤 영향이 갈 수 있을까, 어떤 기여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 사람들도 알아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분야에 있는 그런 분들도 또 만나게 되다 보니까 단순히 취미를 즐기기보다는, 네,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그나마 보상이 있는, 네, 그런 취미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정말 즐겁게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들으신 것 중에서 좀 재미있을 것 같다, 아니면 이건 좀 괜찮다, 이건 나랑 좀 맞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이 끝나는 즉시 한번 실행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만약에 어떤 취미생활을 가져야 될지 모르겠다, 아니면 내가 정말 잘 즐기고 있는 취미생활 이런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 댓글에 남겨주시면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영상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와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